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효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본문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 삼손이 출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나신이 될 것이며 구별하여 키우고 독주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잊지 못해 자신이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기를 간구합니다. 15절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그 대접을 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아직까지 그를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노아처럼 다른 곳에 집중하여 살아가면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하는 그 순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합니다. 기묘자는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식 안에, 다시 말해 우리라는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노아가 순종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지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하나님께 드린 번제가 이적을 통하여 열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있었던 열납은 평범한 열납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을 따라 승천하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마노아가 드린 뇌물에 마노아의 진정 속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승천한 후에 마노아 부부의 대화와 삼손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본 일로 인해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와 달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상황과 여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목을 소유한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지 못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거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무려 세 번이나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반복합니다. 지금 마노아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의 허물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타락한 죄인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의 고백처럼 그런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그들에게 태어난 삼손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지배하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형편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렵고 무서움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자리가 황폐한 광야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누리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비록 좁은 길을 갈지라도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